오빠 소식이 궁금하다. 오빠는요?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 다니고 결혼해서 딸 하나 있다고 했다.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오빠가 왔다. 반가웠다. 오빠는 나를 꼭 안으며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누구누구 살아계시냐 묻는다.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고 시기와 영이 같이 살고 있어. 오빠도 많이 온다. 만나서 반갑다고 하며 아직도 모두 생활이 안정 안 돼서 사는 것이 형편없다고 한다.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. 외갓집 식구들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다. 엄마 소식도 못 듣고 허무했다. 집으로 돌아온 나는 또 노동일이 시작됐고 겨울이 되면 식모살이가 계속됐다. 외갓집을 찾기 전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. 미웠지만 엄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난다. 이젠 모든 기대가 허물어져 희망이 없다. 영원히 고아로 이렇게 시기, 영아, 나 살아가야 한다. 잊고 살았는데 외갓집을 다녀온 후로는 부모님 생각이 더 난다. 영아가 그렇게 부르던 엄마, 엄마, 엄마. 이젠 엄마 대신 누나다. 엄마가 엄마 대신 누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가슴이 녹는다. 나이를 먹으니까 이웃 어른들께서 더 걱정을 하신다.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라고 하신다. 나는 시집 안 가요. 동생들하고 살 거예요. 했다. 나는 동생들 두고 시집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. 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동생들 눈칫밥을 먹이기는 싫다. 어느 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던 재영의 아주머니를 오랜만에 찾아갔다. 안산국민학교 뒷산에 가건물을 짓고 사신다. 먹고 사느라 오래도록 뵙지 못했다. 아주머니는 여전히 반겨주셨다. 아주머니는 아프신 데 없이 건강하신 것 같다. 너 얼굴이 많이 탔구나. 요즘 무얼 하니? 아주머니는 내가 제약회사에 다니는 줄 안다. 쫓겨났다고 하니까 뭘 잘못했길래 하고 물으신다. 애들을 선동했다고요 하며 제가 안 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.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신다. 그래 지금은 어찌 지내니? 동생들은 공부하고? 네 공부 잘하고 있어요. 제가 노동일, 도로공사, 집 짓는 일 모두 닥치는 대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 얼굴이 많이 탔구나. 고생 많겠다. 재영이는 잘 있고요? 하니까 재영이가 벌어먹고 산단다. 너도 나와 같이 살았으면 기술 한 가지 배웠을 텐데. 고맙습니다. 아주머니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. 재영이는 화신백화점 뒤에서 미장원을 차려 미용사 3명 두고 한다고 했다. 겨울에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우리를 마룻방에서 겨울을 나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다. 아주머니가 시집 갈 때가 됐구나 하신다. 아주머니가 좋은 데로 시집이나 잘 가야 할 텐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단다. 초년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도 있어 하신다. 나는 재영이를 한번 찾아가야지 생각하며 돌아왔다. 아는 언니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났다. 가진 것은 없지만 정직하고 착실하게 보였다. 우리는 자주 만났고 결혼 얘기도 했다.